따라서 이름마저 인기인 박인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운영팀에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면서 학교와 강사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는 여부복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구매 담당을 하고 있는 김민영 주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팀에서 정부의 FTA나 국제조약 체결 협상을 지원하고 글로벌 저작권 이슈에 대응을 하고 있는 장민기 선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이런 정책이나 법 제도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회계라든지 뭐 인사 또는 기획과 같은 그런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개별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들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공공기관 직원인데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받질 못해요. 다만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공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기관입니다. 제가 약간 간단하게 마술을 준비했는데 왜 공적인 기관이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술. 네. 와, 멋있습니다. 여우법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성냥을 켜가지고 네. 네. 자, 여기 이제 불을 좀 붙여주세요. 좋습니다. 오, 어뜨거. 아, 자, 이게 뭐야? 자, 돈입니다. 돈. 네, 공공기관 제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라든지 저작권을 이용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국부 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또 저작권을 모르게 되면 돈을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간단한 마술로 해서 저희가 저작권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작권 등록을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되게 막연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절차에 따라서 그냥 기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지가 않고 저희 저작권 등록 시스템은 과거부터 수많은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 또 불편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직접 등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편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방식주의예요.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주어지지만 특허처럼 방식,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방식이 주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저작물들을 저희가 등록받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방식주의라는 거에 대해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창작한 순간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일기 내용은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그 일기를 우리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저작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위원회가 관리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을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불법 복제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문화 시민으로서. 아, 맞아요. 맞습니다. 바꿨습니다.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K 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저작권에 대한 저희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사용 못하면 이제 지적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아재 개그일 수 있지만 대화하다가
감정이 쌓여요. 그러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감정이라든지 저희가 감정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 감정 신청 뭐 이렇게 또 약간 아재개그 것처럼 네. 안 웃겨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좀 막 다투어요. 막 분쟁이 있으면 얘네 조정 신청해. 에스 없네. 어, 저는 아무래도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작권 상담을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일반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상담 센터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1800-5455로 전화 주시면 예.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상담해 주실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미연에서 미연에 자주 남죠. 처벌은 안 되나 보네요. 처벌은 안 하죠. 처벌은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저희가 처벌은 아니지만 저희 그 이제 저작권 침해했을 때 제 위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교육적으로 기소유예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경미하고 좀 비영리적으로 침해를 했을 땐 교육을 저희 위원회 받아요. 8시간 동안 저희 서울역에 있는 저희 분원인데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소유예를 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되도록 좀 저희 위원회 와서 교육 안 받아야겠죠? 추측일기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저작권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저작권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어서 제가 저작권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누구든지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하고 비즈니스 센터 통해가지고 저희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작권 자체가 이제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저작권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작권 등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등록 시스템 저희 크로스월.kr 들어오시면 여기 뭐 크로스가 있겠죠. 네, 사이트 들어오시면 저작권 등록 예, 저희가 검색 가능하고 또 비즈니스 센터 들어오신 그쪽도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작권 정보들 검색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다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사후 70년까지도 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뭐 PPT 템플릿이라든지 무료 폰트 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방문해주세요. 많이 방문해주세요. 500? 500? 500원? 저작권법상에는 이제 침해 형태 유형에 따라 가지고 벌금이 정해지고 징역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저작재산권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예,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고, 뭐 형태 유형이 뭐 저작인격권 침해다 그러면 뭐 3년 이하, 뭐 3천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고, 또 1천만 원 미만 뭐 1년 이하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금액이 좀 세죠? 네, 500 아닙니다. 유행어가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하거나 그런 간략한 문장 같은 것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는 저작물성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행어가 다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다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략간 것들도 다 이제 보호를 받다 보면 지나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조직 문화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위원회 조직 문화 중에 혹시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 위원회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MG위원회라는 걸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MG세대 직원들과 경영진이 함께 기관 주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면서 이제 세대가 의견 차이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MG위원회가 함께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큰 활약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많은 활약.
자,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저작권위원회 SNS 팔로우, 구독 모두 되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캡처를 했습니다.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구독 중 써 있어요, 구독 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작권 TV의 구독 중. 네, 저는 어제 했습니다. 아, 어제 하셨구나. 급조하게 그냥. 저도 모르게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들 위원회에서 해보고 싶은 업무나 해봤던 일 중에 재미있었던 업무가 있을까요? 한 지난주쯤에 도전 골든벨 아시죠? 그걸 도전 저작권 골든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6학년 학생들 한 150명 대상으로 강당에서 골든벨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저작권이라는 생소한 주제인데도 참여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죠. 서로 친구들 응원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저희가 더 뿌듯함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걸 확대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지만 해보고 싶은 업무는 정신 연구 파트에 연구.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원을 조금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저작권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연구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예. 저작권법 마스터하기 아니면 위원회 모든 업무 마스터하기.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하나 둘 셋. 업무 마스터하기죠. 저도 업무입니다. 업무 마스터하다 보면 저작권법은 자연스럽게 마스터하게 되죠. 정답이네. 저작권 상담 사례를 소재로 창작이 나눔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만화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만화 이름 창작이와 나눔이 하루? 하루 안 하고 계시네요. 방금 해가지고. 창작나라 나눔 마을? 뭔가요? 세글자예요, 세글자. 세글자요? 잠깐만, 다들 구독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구독은 했는데. 뭐죠? 저작권이었어요, 저작권. 최근에 이영지 씨가 노래를 하나 기증했죠? 제목이. 이영지. 불! 불! 파이어 아닙니까? 파이어죠. 파이어 노래 한 구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와우! 만약에 노래가 좀 어렵다면 안무도 춤으로 제가 어제 안무도 그냥 어제 들어보니까 올해 선정된 저희 저작권 홍보대사 이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죠. 도티 본명 이거 어렵다. 본명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도티 본명? 나 성이 나라고요. 성이 나라고? 나 희선? 오 맞습니다. 와 저작권 등록 시스템 URL 외우고 계신 등록 시스템 URL 영어로 앞 글자만 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땡! 틀렸고요. 이 아니죠. C로 시작할까요? 엔롤 아니에요? Copyright Registration CROS.OR.KR죠. 마지막으로 모두한테 공통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출연료 안 받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다. 하나 둘 셋 오! 아깝어. 당연히 X지. X지. 이거 왜 했어? 출연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저작권위원회도 알아보고 또 직원분들에게 궁금한 점도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즐거웠고요. 또 회사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좀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뚝딱거렸는데 지금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또 예쁘게 나오고 있나 지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각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작권 TV 구독, 좋아요 네 해주세요. 네. 알리선처까지 네. 국립저작권박물관이 개관됐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놀거리도 엄청 많고 맞아요. 네.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 산업이 점점 성장하는 만큼 저작권 위원회에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이 점점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많은 질문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